성경과사람 진행을 맡은 최현정아가 탑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도 살펴보는 시간, 성경과 사람. 오늘은 성경 속 어떤 인물을 다루게 될지 이남희 박사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네. 오늘은 우리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자 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은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도 많이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비교적으로 사울이 불안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네. 다윗은 불안이 좀 낮아서 좀 더 잘 뭐라 그럴까 통제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잘 통제가 됐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시편이나 이런데 보면 절대 마음이 평화로울 수는 없는 사람이죠. 다윗 또한 그럼요. 네.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라고 좀 비교를 하자면. 다윗은 불안보다는 죄의식? 네. 그러니까 그게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예. 수치심보다는 죄의식이 조금 더 발달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가졌던 그런 불안과 수치심, 뭐 이런 열등감보다는 한 단계 조금 발전된 예. 부정적인 감정이죠. 근데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대한 이슈를 지니고 그럼요. 있거든요. 네. 지금 사울이 우리 정신과 교수님 네. 이나희 박사님을 찾아와서 네. 나의 이 불안 이걸 어떡합니까? 네. 여쭙는다면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칼에 네. 뭐라고? 다윗한테 열등감 느끼고 언제 여기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관두고 목동 다시 하라고 네. 원래 목동이지 않았느냐고 그렇죠 그때 행복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그냥 내려가시라고 그리고 다윗의 충실한 신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충실한 아들이 되고 그럼 되죠. 그러면요 네. 사울이 불안이 그렇게 높고 힘들었던 건 그만큼 자기 깜냥보다도 너무 큰 욕심을 지니고 있어서였을까 집착. 이런 생각. 네. 그리고 자기 그릇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부족했던 거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난 부족하지 않아. 거기서 불안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현실과 자기의 욕심이 괴리가 생겼을 때 불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 불안할 게 없죠. 뭐. 그런다고 밥 굶지 않거든요. 사울이 밥 굶었겠어요. 목동이 된다고. 명쾌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인물은 다윗이에요. 네. 사울과 비교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만큼 자연스럽게 이제 네. 그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일 그쵸. 텐데 네. 다윗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지점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우선은 다윗이 성전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완성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솔로몬한테 또 넘기죠. 아. 그러니까 마치 이제 모세가 다시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여호수아한테 넘긴 것처럼 다윗도 성전을 이제 솔로몬한테 완성하도록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의미는 국가와 대비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쭉 역사를 관통하는 마음의 성전이죠. 영혼의 성전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을 했다는 점이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죄의식 얘기를 했는데 네. 다윗은 선과 악한 면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악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현실적인 인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대기나 이런 데 보면 물론 이상화하긴 했지만 그 사무엘서에서는 이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불륜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과정들을 뭐 가감 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작은 소년이 영웅으로 성장하면서 또 노인이 돼서 아들들 때문에 속을 썩이다가 죽는 그 과정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친숙한 부분이 있죠. 비록 왕이지만 고대 인물이라도 해도.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윗의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막내였던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울 왕의 병증이 심해지고 다윗은 왕의 곁에서 비파를 연주하게 된다.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 중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다. 다윗은 나날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사울은 그것을 시기하여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다. 사울이 죽은 이후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시온성과 예루살렘 주변까지 정벌하고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립하였다.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도 여러 번의 죄와 실수가 있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하고 그 일로 하느님의 분노를 샀다.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이후 다윗의 자식들은 왕위를 놓고 다투게 된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까지 다툼은 계속된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40년간 다스렸다. 일단 다윗 얘기하면은요,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떠올리게 되고요. 또 수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여러 번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생기긴 잘생겼었나 보다. 이게 일단은 생각되고요. 그런가요? 글쎄, 그 작품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이제 역대기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을 하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편의 적들의 뭐 그 금은보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싸우라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금과 뭐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돌팔매질 들고 있던 아주 시골스러운 소년이 화려한 왕관을 쓰게 되는 그 과정이 일종의 드라마니까 예술가들한테는 또 많은 영감을 줄 수밖에 그러한 다윗, 다비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무엘에게 발탁되는 그 순간도 성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눈매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뭐 용모가 뭐 수려했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 눈매를 딱 얘기했다라는 게 전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데가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은 속일 수 있지만 눈은 못 속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유명인들 보면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매가 아름답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행복하고 평화롭 다는 뜻인 거죠. 볼이 발그레하다는 것도 혈액순환이 좋다는 뜻이니까 건강하다는 뜻이죠. 건강하고 맑은 청년 그런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의아했던 건 막내는 이제 양치느라고 딴 데가 있어서 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미리 챙기진 않은 것 같고 막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헌에는 그 별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퍼터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이제 가부장제 그 장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게 이스라엘의 쭉 전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장자 상속권을 뺐죠. 둘째가. 속이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장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 뭐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권력을 갖게 된다 집안에서 하면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집안에서 권한이 없는데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자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걸출한 리더들 중에 장자가 별로 없어요. 둘째나 셋째.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쟁탈해내야 그렇죠? 하는. 아가다님도 둘째시. 네. 저도 둘째. 좋으시죠? 그러니까 둘째는 삶은 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력하죠. 첫째가 가진 것에 대해서 네. 늘 이렇게 부러워하고 총을 좀 어떻게 좀 가져올 수 없을까. 그래서 더 진취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첫째들이 좀 보수적이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많은 경우도 있고. 네. 전 첫째예요. 아, 둥글둥글한 교수님은 첫째. 네. 네. 근데 우리 다윗은 네. 막내였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막내 다윗이 반짝이는 눈매로 이렇게 기름 부어집니다. 처음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궁에 들어간다라는 네. 것도 좀 인상적이죠. 네. 그래서 사울도 그랬지만 이제 다윗도 양치기였다라는 것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받거나 네. 그렇게 훈련되어진 인물은 아니라는 네. 거. 그런데 양치기였던 소년이 왕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다가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간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궁정을 이렇게 정리할 때 음악하는 시종, 또 기록하는 시종, 네. 또 이런저런 사물을 보는 시종 해서 서기관, 기록관, 또 음악을 관장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사실 문화부 장관.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다윗은 비파도 잘했지만 또 돌멩이질을 잘했잖아요. 뭐냐면 이제 궁술이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문무경비한 사람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한 1000년쯤 전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공자님도 그랬어요. 군자의 그 뭐라 그러나 전제랄까? 자격 중에 예. 음악을 잘하는 거하고 아. 화살을 잘 쏘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다 잘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성숙해야 되지만 또 기회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앉아서 입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실제로 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몸, 왜 예전에도 몸과 마음이 다 튼튼해야만 그렇죠. 자질이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정조대왕이 그림도 잘 그렸지만 네. 화살도 엄청나게 잘 쏘고 예. 머리도 좋아서 다 외우고 뭐 그런 게 아마 이제 그 성군의 자질 중에 하나겠죠. 네. 균형이죠. 균형. 균형이 잡힌.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양치기 목동의 역할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좀 한가롭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야생 동물들이 워낙에 창궐하고 네, 양을 잡아먹고 이렇기 때문에 네. 무척 힘세야 했다. 네. 그리고 뭐 다윗이 자랑하잖아요. 나는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예. 그래서 바로 다윗이 활약하는 장면이 있지요. 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의 투구와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해 주지만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했다. 그러다가 대신 다윗은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 끈을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간다. 이 장면이요. 사실 그 아이들의 그 어린이 성경에도 이 장면 되게 네. 중요하게 네. 묘사가 되고요. 아이들도 되게 신기하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돌멩이로 못지른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네. 투구랑 갑옷을 입으니까 걸을 수가 없어서 다 벗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네. 여기도 좀 상징이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뭐냐면 제가 싸울 얘기할 때 강조했죠. 몸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네.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요. 다윗은 기꺼이 그래서 벗어 던졌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게 융심약조로 말하자면 페르조나 네. 가면을 벗고 네. 그냥 맨 얼굴로 민낯으로 나왔을 때 그게 진짜인 거거든요. 네. 그 진짜 실력인 거고. 그래서 진정한 자기가 돼서 그렇죠. 대응할 때 네. 자기가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고 그렇죠. 더 자기의 장점을 다 잘 아니까 네. 나는 이게 더 유리해 하면은 그러니까. 돌멩이로 딱. 네, 그러니까 그 골리앗 쪽에서 보면 저놈 누구야? 저 맨몸으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랬겠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마술을 하나? 아. 뭐 저 신이 움직이나 이런 공포감을 오히려 느끼게 하는 거죠. 일종의 심리전이었을 수 있어요. 허를 네. 찌르는 거죠. 아. 허허실실. 아. 그, 네. 그래요? 네. 그래서 1대1 결투는
그러니까 상대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결투인 건데 네. 순식간에 골리앗을 무찔러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일까? 아니면 약간의 과장이나 뭐 이렇게 각색이 들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그렇게 유명했던 그때 거기서 엄청 유명했다면서요, 네. 골리앗이? 네. 그랬는데 진짜 돌멩이로만 급소를 맞았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 뭐라는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네. 작은 돌멩이도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야드라 그러는데 이렇게 네. 어디에 목표를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관역을 맞추는 게 바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거하고도 통하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아. 그 야드의 의미가. 예. 그러니까 그 다윗이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걸 보고 아 리더가 될 자격이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된 거죠. 아, 네. 적재적소에 그렇죠. 정확한 판단력으로 네. 기습하는. 네네네. 네, 네. 아, 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으로부터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반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확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죠. 네, 그게, 다윗이. 네. 왜냐하면 인내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울이 뭐 그 전에 막 굉장히 군인들을 여러 모아서 가서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해가지고 얻은 승전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피 같은 자식들이 피 같은 내 남편이 죽었는데 뭐 그렇게 승리했다고 좋겠어요. 해도 의미가 없긴 느 네, 근데 단신으로 가서 예. 용감하게 적장을 물리쳐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훨씬 더 백성들의 눈으로는 값진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말하자면 또 한 계단을 올라서게 네. 되는 거죠. 그 일종의 그 유명인이 되고 인기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스타가 된 거죠. 네네네네. 그 시대의 스타로 네. 이제 발돋움하게 네.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위기감을 느낀 사울은 약속한 딸 메랍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딸 미카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필리스타인과의 싸움에서 죽도록 계략을 짜고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요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딸의 지위라는 거는 아마 그 전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네. 존재죠. 가벼운 어떤 소유물 중에 하나로 네. 여겨졌던 여성들은 그 특히 더 그랬죠. 뭐 딸뿐 아니라 첩도 그랬고. 예. 그리고 그 사울한테는 다윗이 자기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딸의 행복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중에 없었던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는 안 일어나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좀 저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서 잘 살겠다면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도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나의 영혼을 죽이고 돈에 팔려간단 말이죠. 권력에 팔려가고.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 미카를 그 다윗한테 주는 거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사울이 그만큼 절박했고 불안했겠죠. 그리고 미칼도 그런 면에서 아마 아버지한테 실망을 하고 나중에 다윗 편으로 갔겠죠. 네. 예. 예. 이런 와중에 유나탄이 자신을 낳고 기른 아버지보다도 다윗을 더 헌신적으로 감싸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겠네. 그러다가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이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굉장히 우정이 깊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새 뭐 LGBT 이런 거 많으니까 둘이서 특별한 관계였나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요나탄 결혼하고 다 그래서 LGBT는 아닌데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숭고한 우정이죠. 정말 두터운 우정이네요. 근데 이런 숭고한 우정이 우정, 연대의식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나오미와 롯은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지만 일종의 정말 끈끈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나중에 다루겠지만 엘리야와 엘리샤. 네. 그 같은 예언자지만 뭐 엘리야가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도 굳이 막 따라가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도 그런 우정이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라자로의 우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또 요한과 세르다 요한과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네. 요나탄이 다윗을 보는 시선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연대의식, 우정, 뭐 동지애 이런 거에 전범, 모범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둘이 그 긴밀한 우정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나만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좀 더 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고 요나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대의가 사적인 이해관계보다 뭐 더 중요했던 사람들인 거죠. 네, 그걸 먼저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내 집안 식구들 챙기고 뭐 내 주변 친구들 챙기고 이런 게 사울이라면 주변이나 식구들보다는 우리 국가, 민족, 우리 공동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둘은 또 서로에게 믿음과 그렇죠. 신의가 네, 있었고. 그러니까 가족주의나 정실주의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다윗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 번의 시도도 다 알고 있으면 불안해서라도 기회가 될 때 오히려 사울을 좀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하지만 매번 살려주고요. 그리고 사울이 마침내 죽자 그때 옷을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사람들에게 애도할 것을 명합니다. 네.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엘리야가 죽었을 때도 옷을 찢고 슬퍼하거든요. 옷을 찢고 슬퍼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내 감정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울이 그 사무엘한테 하는 잘못을 보고 다윗이 느낄 게 많았을 거예요. 나의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자를 굉장히 하대하고 전임자의 조언을 안 들었을 때 전임자를 모욕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가 알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사울과 다른 지혜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자기 전임자들을 어떻게든지 조롱하거나 뭔가 협박을 하거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근대사 뭐 계속 그게 되풀이 되고 있죠. 전 현대에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중들이 전임자에 비해서 지금 훨씬 낫다. 그래요. 민중들이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그걸 인위적으로 예.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정말 대단한 착각인 거잖아요. 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네. 살려야 나도 같이 올라간다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그 진정 어린 그 모습이 저는 네. 정말 멋지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다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네. 우리도 너무 비통하면 막 가슴을 그렇죠. 쥐어 뜯으면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네. 예. 요나탄과의 우정이 또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네. 요나탄이랑 같이 죽었으니까 또 더 비통했던 거고. 예. 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나 사울 군대의 장수인 아브네르의 죽음에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정말 큰 그릇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굳이 애도할 네. 만큼의 마음이 안 갈 수도 있는 상대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하는 모습.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정말 대인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렇죠. 생각.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나발.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후에 그 자기 처로 삼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살려줬는데 나발이 나중에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아마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급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이 아브네르나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게 그 다음에 뭐 요압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적들이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왜 제가 환자들이랑 이렇게 상담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 어떻게든지 복수하겠다.
너무 미움이 그게 나요. 그런 얘기하면 네. 저는 그런 얘기해요. 당신이 손에 피 묻을 필요가 없다. 악인은 언젠가 벌을 받는다. 근데 그 시점을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죄를 받고 더 벌을 받을 거니까 그건 100% 장담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벌을 안 받잖아요. 그 다음 때 자식들이 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걸 직접 별로 그렇죠. 목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수님의 이 말씀은 네. 말하자면 신자로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상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벌을 받냐면요. 네. 예컨대 이제 뭐 친일파들, 독립유공자들은 돈이 하나도 없이 3대가 고생을 해요. 친일파들은 3대가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 부여롭게 누리는 것 근데 같아요. 근데 네. 임상과의 정신과 의사 이렇게 논을 들어가면요. 네. 공돈이에요. 남의 걸 뺏은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식한테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양심 없이 살아라를 가르쳐요. 공돈을 바라라 하고 가르치게 된다고요. 주변 이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그 자식들이 잘 살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요. 빌딩을 뭐 수백억짜리를 갖고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혼하고 자식들 엉망으로 살고 마약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가난해도 불행하지만 남을 괴롭혀서 정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악인들은 절대로 자식한테 좋은 걸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 벌은 아마 그 자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 근데 자식들이 그런 천벌을 받는 걸 보는 그 괴로움은 아마 수조를 줘도 못 바꿀걸요?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그렇죠. 고통스러울 근데 수 그게 있죠. 뭐냐면 인과응보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내 욕심만 차리고 살았잖아요. 네. 그럼 자식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여기 사실은 다윗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세바를 뺏었기 때문에 네. 압살롬도 예. 또 그 다른 자식도 그런 그 근친상간도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다 사실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는 네네네, 거군요. 네네. 네, 네. 사실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둘을 많이 비교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작가는 사울은 짠한 첫째 아들 같고 네. 다윗은 둘째 같다. 근데 본인이 네. 또 장녀인지라 그 막중한 책임감 네. 무게 이거를 느끼는지라 사울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애잔한 그렇죠. 짠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는데 네. 저는 제가 둘째여서 그런지 사울과 다윗을 봤을 때 뭐 첫째와 둘째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일견 맞다라는 느낌도 들면서 네. 다윗이 사울보다 그릇이 컸구나. 그렇죠. 포용해주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태조, 태종은 사울 쪽에 가깝고 네. 세종은 다윗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세종은 상당히 그 다른 반대 얘기를 포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성군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태조, 태종은 피바람이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도 다윗은 하여튼 그래도 좋았던 왕으로 이렇게 추앙을 네. 받고 있는 결정적인 네. 이유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 반대 진영을 살려준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 네.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한 것, 이런 게 저는 다윗이 존경할 만한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막 뭐 준비하거나 비파를 뭐 잘 쳤거나 골리앗을 죽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네. 내 잘못을 인정하기 네네네. 이것도 사실은 네. 저와 같은 범인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죄에 대한 값을 받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태도들 네네. 그게 바로 다윗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논하게 한 네네.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 그 1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긴 생애 안에서 또 후반부의 인생은
또 상당합니다. 그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눠보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